네,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Dancing in the Rain이라는 게임이고요. 빗속에서 춤춘다 뭐 이런 거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무슨 발레 하시는 그런 분이 비 오는 날에 까치발 들고 서 있어요. 플레이. 아, 오디션 시간에 지금 늦었어. 오디션 시간에 늦었는데, 아! 아니, 오디션을 저러면서 가야 돼? 기다려봐. 개바 아니냐? 어, 뭐야? 아니, 빨려 들어가. 잠시만. 오잉? 이거 뭔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아니, 야, 개 어렵다. 큰일 났다. 어, 뭐야, 뭐 닿았는데? 닿지도 않았는데. 봐. 지 혼자 빨려 들어간다니까? 기다려봐. 이거를. 야, 기다려봐. 이거를 어떻게 깨야 할까? 왜 죽는 건지 모르겠네? 기다려봐요. 그냥 뒤지라고 쳐봤는데 안 죽네요. 와, 이거 가능해? 아니, 이게 피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산 있는 쪽으로 가보자. 우산 있는 쪽으로 가볼게. 사람이 안 쳐져. 우산 있는 쪽으로도 안 가죠. 아! 그런 거구만. 아니, 근데 그래도 판정이 개 같은 건 사실이야. 뭐야, 어떻게 닫힌 구멍으로 들어가요? 판정패. 이게 얘가 도는 반경에 전부 닿으면 안 되네, 봤을 때. 그냥 이 발레리나가 그 도는 반경에 닿으면 안 돼요, 그냥. 야, 왜 죽었어요? 왜 죽었지? 아, 뜻밖의 굉장히 고난이도 게임이네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나. 물에 닿으면 안 되나? 아, 왜 죽은 건데? 왜 죽는 건데? 왜 닫힌 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 비키게 할 수 있네, 아저씨를. 오케이. 아저씨를 비키게도 할 수 있어. 물 클릭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지나가 도대체? 빠뜨리는 건 안 되는 것 같아. 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나? 오오. 오케이. 이거 도로 쪽으로 나가라고? 개반대? 아니야, 고양이 클릭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고양이 클릭 안 먹었어. 어, 아이씨, 쉣.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네요. 이거 뭔가 암기력 게임 같기도 하고.
하이. 아니, 아,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물을 밟아서 쫓아내는 거냐고? 모르겠어. 터무니없는 게임을 마주했다. 고양이 클릭 딱히 안 되죠, 지금? 물을 밟아봐. 아씨! 이거 고양이에 닿아서 죽은 건가? 고양이에 닿아서 죽은 거야? 개 어렵네, 게임. 장첸. 아니야, 하나하나 밀어내는 것도 안 돼요. 얘네가 클릭이 안 되니까. 물에 닿으면 죽네. 예, 물에 닿으면 죽어요. 물에 닿는 것도 아니야. 드래그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해서 생각해서 한 번씩 다 해봤거든. 보던 와중에도. 다 없애고. 아, 드래그 같은 거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면 돌파 해볼까, 정면 돌파? 정면 돌파는 근데 절대 안 돼. 내가 봤을 때 여기 그냥 움직이는 것들에겐 전부 닿으면 안 돼. 뭐지? 어? 뭐야, 그냥 가면 되는데? 기다려봐. 그냥 가면 돼. 기다려봐. 그냥 가면 되는데? 뭐지? 왜 그냥 가면 되지? 너무 좁아. 얘 몸뚱아리 개 커요. 거인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몸이 너무 커. 아, 이게 우산이 일종의 페이크네요. 앞을 못 보게 하려는. 뭐, 예. 뭐. 어디에 닿았는데? 어디에 닿았는데? 우산은 그냥 시야 가리는 페이크거든요? 시야 가리는 페이크인데. 와, 이거 다리 이게 다리, 예, 이렇게 쫙 뻗잖아. 뻗는 반경에도 닿으면 안 돼. 몸이 너무 커! 고양이 내려오죠?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네. 옆 사람 안 닿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웬만큼 알았어. 빨리 가자.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설마 이러고 끄시면은 정말 꺼져 빨리. 야, 이거 엄청 집중하게 된다. 아씨, 아씨. 갑자기 나오네. 도전. 사람 사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 우산에는 사람이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쪽에 고양이나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해서 놔둬 놓은 거야. 이거 안에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야. 얘 고양이 나오거든요? 고양이나 사람 나오거든요? 저거 가리려고 그냥. 그러려고 만든 거야. 여기 사람이 있었으면은 부딪혀 죽었어야지. 띠띠. 가운데로.
다운대로 아까 장채 나왔는데. 여기 부분 개어려워요. 여기 사람 가운데로 나오는데 안 닿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닿은 것 같은데? 왜 죽었지? 아니야, 도로 나간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 나간다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차가 나왔어. 그 차에 부딪힌 판정인 것 같긴 한데 도로 나간다고 죽진 않아. 죽었어야 됐다면은 여기 차랑 저런 걸 다니게끔 안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은 화면에 나오지 않은 자동차의 범위 판정에 들어간 거야. 그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존나 까다롭네요. 또 화면 가는 속도도 애매하게 빠른 느낌이라 가지고. 야, 여기가 고비야. 여기가 존나 어려워. 나 봤을 때 여기 쪽에 있다가 사람 가운데로 나오거든요. 꺼져! 그렇지! 존나 힘들었다. 미안해요! 와, 피했다! 그걸 피하네. 이거는 사람 있는 거거든요. 요쪽엔 사람 없는 거고. 저렇게 발이 있어, 사람이 있으면. 아, 발, 그 뭐냐, 대회까지 언제 가는데. 언제 도착해. 그냥 암기력 게임인 것 같아. 미안! 고맨. 살았디. 와, 이거 진짜 미묘하게 굉장히 어렵네요. 판정을 좀 더 후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산이랑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것 같아. 이 우산 안 도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죠. 우산이 돌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합니다. 안 도는 우산에는 안 부딪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 오, 박수 소리. 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찝. 오, 오. 거의 다 깬 것 같은데?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BGM 왜 이따구로 선정했냐? BGM 선정 기가 막히네요, 진짜로. 정말 하기 싫게 만드는 거. 가운데 나오면은 클릭 개많이 해야 돼요. 맨홀 먼저. 아니네, 아니네, 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괜찮다. 내 스피는 우산보다 빠르니까.
저거고 요쪽에 서 있어야 해. 맞지? 맞아. 그리고 매너로 하나 나오고.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남자 나오면 클릭 존에 해가지고 옆으로 보내야 돼. 나와주세요. 어? 와. 와. 뒤질 뻔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이거 사실 그 게임 시간 재보면은. 아까 거기가 거의 끝이라고 본다면은. 그 가운데로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할까? 나 지금 그거 하는 느낌이야. 저 지금 그 드렁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렁크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 게임. 그 토하면서 아저씨 달리는 거 있죠. 아! 개빡친다. 아니 왜 우산을 안 써? 왜 우산을 안 쓸까? 그리고 왜 돌까?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왜 돌면서 가는 거야? 빙글빙글 돌기는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런 느낌인가? 이거 한 여기까지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래도 가운데 가는 애는 부딪힐 거야. 와 이거 피했다. 와 이거는 레전드. 어디 시간 안 남아서 미리 연습하면서 가는 거라고. 씨. 나 봤을 땐 이 시점에서 이미 오디션에 못 가. 이 시점에서 이미 오디션 탈락이야. 아니 만약 오디션에 도착해서 저는 이 오디션 장에 올 때까지 스핀을 돌면서 왔습니다 이러면 조금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나오는 애 피하기 힘들던데. 그렇지. 그렇지. 집중 좀 할게요. 아, 뭐 하냐? 뭔지 거리냐, 이게. 집중을 조금 해야 돼.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온 거야. 근데 가운데 나오는 남자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운데 나온 남자 일단 눌러볼게. 얘는 그냥 보내고. 그렇지. 자 이거 각도 잘 맞춰야 돼요. 안 닿게 사람들. 뭐야 꺼져. 꺼지세요! 아, 오케이! 뭐야! 와! 됐다! 어우! 걘 거지 같은 게임이었고요. Dancing in the rain. 비 속에서 추는 춤. 뭐, 대충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깼네요. 예. 뭐 처음에 게임 방법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지만 아 이것 또한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바.